한국 GM 군산공장이 쉐보레 올류 크루즈 신차 양산을 도맡으면서 최근 불황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GM은 6일 군산공장에서 올류 크루즈 양산 기념 행사를 열어 신차의 우수성 홍보와 함께 향후 내수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입지 확대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출시된 쉐보레 크루즈 이후 9년 만에 군산공장에서 생산되는 올류 크루즈는 젊은 층을 겨냥한 디자인과 뛰어난 연비, 안전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GM 군산공장은 전북 수출액의 5%를 책임질 정도의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지역과의 상생성장과 함께 실외에 빠져있는 관련 업종 종사자들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기업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도 늘고 일자리가 늘어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기업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군산 시민들과 도민들도 오랜만에 군산 공장에서 신차가 생산됐다는 소식에 많은 기대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한국GM 제임스 김 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차와 경쟁력 있는 제품을 바탕으로 내수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완벽한 제조품질 확보를 통한 고객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한편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한국GM의 신차 생산이 기업과 지역의 상생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평가해 향후 쉐보레 신차 구입하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KLN 유유광입니다.